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얌얌이가 아닌 에봉이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디저트는요, 저기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이거 롯데백화점에서도 봤었는데, 노원에. 거기서 베땜 에그타르트라고 그래요. 에그타르트. 자, 이렇게 있는데요. 9개 할인해서 12,000원 주고 사왔는데, 한 개는 제가 아까 배고파가지고 차에서 제가 몰래 까먹었습니다. 먼저 희누에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봉아, 고마워. 응? 내일 몇 시에 혜님님이랑 만나면은 8시나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어기야? 겁내 맛있어. 이거 롯데백화점에서 한 달에 한번 세일할 때 폴란드 그릇 하거든요. 그때 60% 할인해가지고 2만 얼마. 여러분, 안에 무슨 달걀 푸딩 같아. 부들부들. 너무 밝지? 엄청 부드러워요. 어머! 너무 아이고, 쪼로님이 100개 선물을. 쪼로님, 고맙습니다. 쪼로님. 쪼로님.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방송은 한 9시 넘어서 킬 거예요, 아마. 이거 봐봐. 언니, 봐봐. 안에가요, 푸딩 같아, 푸딩. 봐봐. 뽕실, 뽕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여러분, 내일 그 애니님이랑 저랑 방송하니까 그때 많이 저 방송 안킬 거거든요, 내일. 그때 오세요, 해님님 방송으로. 아, 맞아요, 예삐님. 다크블루님이 50개로 팬가입을. 웰컴 투 에봉이 월. 오지요, 오지요. 내 친구님이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네, 혜님님 집에서요. 이거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거랑 비교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파리바게트는 약간 빵 개념의 느낌이 있어. 뻑뻑하잖아, 좀. 근데 얘는 완전 부드럽다니까?
내일 뭐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봐. KFC 건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70안 넘어요! 메뉴 고민하세요? 케이에프씨 한번 먹어봐야겠다. 마치 계란빵 먹는 느낌이야. 내일 햇님방으로 오세요, 햇님. 어머, 010555님 무슨 질문하셨어요? 응? 아, 이건 버터 맛 없어. 버터 맛이 없어요. 써. 우유를 더 넣어야 되겠어. 겁나 맛있어. 어우, 배고플 때 이거 딱 먹으면 진짜 꿀맛. 이거 알싸한 커피. 아유, 내가 무슨 이 매력 때문이에요. 그래, 나 매력 있나 봐. 너무 맛있어. 고마워, 명란이. 이거 말고 내가 나컵 살려는 컵 있거든요. CJ에서 여러분 CJ에서 나 이거 살 거거든요. 내가 살려는 게 메트로시티 알죠? 메트로시티에서 그 컵이 똑같은 게 있는 거야, CJ. 어? CJ에서 봤던 게, 근데 메트로시티 거에서 파는 컵은 가격이 29,000원인데, 내가 사려는 거는 그거야. 19,200원이야, 무료 배송에. 라로쉐. 라지. 응? 볼까? 유리야, 유리. 이것도, 이게, 400ml 들어간대요. 아, 250. 아닌데, 아까 400ml라고 그랬네. 아, 이거는, 쬐끄만 거다. 큰 거는 400ml 들어간대. 유리. 350ml구나. 라로쉐 라지. 라로쉐 고블렛 라지. 이거 너무 맛있다. 내 친구 안녕. 내 친구야, 아쉽다. 어? 내 속에 있는 자아
또 다른 나가 방송했는데, 어머, 10kg 바뀌라니요. 이거? 여러분. 전 지점 롯데백화점. 그릇. 세일할 때지. 세일할 때. 그릇도 다 세일하잖아. 여기 거. 60% 세일할 때 사요. 시장아, 죽을래? 무엇이가 중원디님? 좋겠수다. 여기가 도자기라서 좋은가 봐. 응? 윤화장. 아까 녹방 보다가 오늘 겨우 굶었는데 토스트해서 드시는 거 뭐. 여기가 너무 부드러워. 하얀 거 있죠? 너무 부드러워. 이거 간 나온 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구기님이 한 개로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마워요. 피칸파이? 내가 KFC 에그 타르트를 안 먹어봐가지고 KFC 거 맛있어요? 응. 쿠키 안녕. 저는 언제 결혼하고 싶냐고요? 좋은 사람 생기면. 아유, 1218님이 이집꽤 고맙습니다. 필링이 좀 밍밍하지 않, 필링이 뭐야? 필링이 이런 건가? 이게 막 여러 겹이, 이게 파이 개념이네, 파이 개념. 유지야, 너 나랑 결혼하고 싶냐? 아, 디저트 39갈 거예요, 명란님? 안 취했어. 커피. 아, 계란 이것만? 계란 푸딩 먹는 느낌이야. 닝닝하지, 닝닝해. 커피 먹어도 잠잘 오냐고? 잘 와. 아이, 주당레몬님 어서오세요. 아직 안 했어. 나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이거 봐.
어휴, 이만 팔뚝 봐, 팔뚝 봐. 나 있잖아, 살이 없을 때도 여기가 한 다발이었어. 마지막! 설거지 방송 봤었는데 제 이름 모르시더라고. 뭔데요? 알았어요, 크로아티아님. 효과 있으면 추천해 줄게요. 네, 다음 주에 팔뚝만 하는데, 팔뚝 이렇게 있잖아요. 내 팔뚝 이렇게 있잖아요. 나 봐봐. 팔뚝 대박이지 않아요? 팔뚝 할 때, 요기 볼록, 요기 볼록, 뒷볼록까지 다. 어머. 범프짱님. 아, 우리 범프짱님, 우리 내일 망고 이빨 그 뽑는 수술하는데. 허벅지 지방흡입 효과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뱃살 주사는 부피가 줄었어. 우리 엄마가 막 울려 그러잖아. 망고 수술한다고. 망고가 이빨 녹는 병이 생겨가지고 고양이 수술해요. 몸무게 조금 줄었어요. 조금. 여러분, 내가 허리가 32였거든요. 완치된대. 이빨을 뽑으면 완치된대. 32였는데, 뱃살 주사 맞고, 뱃살 주사 맞고, 내 부피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리 32가 헐렁헐렁해졌다니까? 그래서 바지를 줄여야 돼. 그래서 내 바지 중에 34 사이즈가 있었는데, 내가 그 바지를 입은 줄 알았더니, 사이즈를 보니, 커가지고, 딱 봤더니 30인 거야. 바지가 늘어난 건 아니겠죠. 예. 볼살 주사는 안 맞아봤어요. 근데 녹화 끝나고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안녕. 에그타르트 짱.